하늘만 퍼렇고 여긴 껌껌하네요. 블랙박스가 좀 오래된 것 같네요. 저 앞에서요, 트럭이 나가는데요. 잘 보세요. 저 대형 트럭이요. 저 앞에 또 신호수가 있을 거예요. 저 신호수 있죠? 예. 신호수가, 아, 저 오는 차는, 네,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트럭은 2차로 들어갑니다. 나는 3차로가 비어 있어서 3차로로 가는데, 아, 저차 공사장으로 들어가는 차였네요. 아하. 자, 여기서 다시. 지금 비상등 켜고 있고요. 차가 길어서 저 신호수가 도와주나 보다. 비상등이죠? 비상등이에요. 그리고 나는 옆으로 들어갑니다. 아직도 비상등이에요. 네. 아직도 비상등이네요. 예. 그리고 저 차가 2차로 들어가는데 나 3차로 들어갑니다. 3차로로 들어가는데 여기서 꺾고 들어오네요. 에헤. 저 트럭이 공사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저 차가 그냥 2차로 가는 줄 알았죠. 아, 저 트럭이 길어서 저 도와주고 2차로 가는 줄 알고 나는, 아, 트럭이 완전히 3차로로 앞은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여기서 3차로가 비어 있어요. 3차로 쪽으로 쫙 들어가는데 이때 꺾습니다. 이 사고 블박차 보험사에서는 블박차 60, 예, 블박차 60이래요. 상대 측은, 아니, 거기, 내가 저 신호수에 따라서 신호수가 저 차도 멈춰주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왜 거기, 거기 파고들어? 그러면서 블박차 100%라고 그런답니다. 아, 트럭 2차로 넘어가길래 그대로 가나 보다 싶었는데요. 제가 60%가 맞나요? 상대 측은, 아, 승용차가 블박차가 더 잘못했으니까, 그냥 각자 처리하지. 트럭은 뭐 편안하겠어요? 각자 처리해야죠. 어떻습니까? 아, 트럭이 2차로 완전히 다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들어가는 거, 2차로 쪽으로 가는 거 보고 비상등 켜고 있고, 저는 그래서 거의 다 들어간 상태에서 3차로 완전히 비어있는 3차로 들어갔습니다. 블박차 보험사는 어떤 이유에서 블박차를 60% 들어가려나요? 아, 앞뒤 관계래요. 네. 그리고 앞을 잘 보고, 앞을 보면은 그 차가 트럭이 들어오는 게 보이잖아. 또, 거기다가 상대가 비상등 켜고 있으면 저의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앞뒤 관계고 트럭이 비상등 켜고 있었다는 이유로 블박차 60% 들어간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트럭은 블박차 100% 잘못이라고 그러고요. 블박차 보험사는 블박차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고요. 아, 이분은 제가 더 잘못했나요? 자, 블박차 100%, 블박차가 더 잘못, 트럭이 더 잘못, 트럭 100% 잘못. 투표 시작. 기다렸다 가지라는 분도 계시지만, 근데 트럭이 그냥 그 좁은 길에 나와서 그냥 직진으로 쭉 가는 줄 알았죠. 그래서 3차로 비어서 3차로 갔는데, 아, 블박차 100%라는 의견도 있네요. 블박차 100% 의견이 4%, 블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게 34%, 트럭이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54%, 트럭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 있습니다. 트럭이 저런 경우는요, 다른 차못 오도록 어중간하게 막아야죠. 예, 여기서요. 지금 이분이 그림을 그려주셨는데요. 이렇습니다. 예. 트럭이 신호수가 이렇게 해주고요. 트럭이 열리 들어가고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3차로로 이렇게 가는데, 근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신호수가 여기서 막아줬어야죠. 여기를 막아줬어야죠. 예. 트럭이 안심하고 들어가려면 신호수가 여기 한 사람 있어야 되고, 여기 한 사람, 앞 공사 현장에 앞에 있었잖아요. 근데 블박차는 트럭이 저쪽으로 빠지는 줄 알았죠. 2차로로 빠지는 줄 알았는데, 여기서 신호수. 네. 큰 길로 들어오는 거, 여기서. 요 차, 여기서 오는 차들한테 고맙습니다 하는 줄 알았지. 그 트럭이 쭉 직진할 줄 알았죠. 예. 여기서 3차로 비어 있어요. 그런데, 아니, 이 아저씨, 거기서, 여기서 좀 봐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블박차가, 아, 트럭이 비상등을 켜고 이제 똑바로 들어섰으면은 그냥 쭉갈 텐데 비상등을 왜 켰지? 아, 트럭이 혹시, 근데 여기 이 길이 초행 길이면 공사 현장에 있는 걸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덤프 트럭도 아니죠? 예, 덤프 트럭도 아닌 저 카고 트럭. 저, 아, 물론 철근 같은 싣고 오면 저런 트럭이 올 수도 있겠네요. 블박차 입장에서는 저 차가 여기 들어올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래서
블박차가 좀 조금 더 좀 상황 좀 보지. 에이, 트럭이 어차피 큰 차니까 오른쪽 차로 빠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유 있게 가지. 그런 측면에서 블박차가 좀 서두른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 그 아쉬움 글쎄요 한 20-30% 판사에 따라서 네. 근데 블박차가 더 잘못됐다? 거기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블박차가 기다렸다가 하지 블박차 왜 이렇게 빨러? 뭐 그러면서 블박차 100%라는 의견도 있고요. 저는 트럭 100%도 생각할 수도 있죠. 현실적으로는 한 트럭 70, 블박차 30, 뭐 80대 20 그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근데 블박차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한번 투표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죠.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아쉬움은 한 20-30% 정도로 봅니다. 아쉬움. 아, 이랬더라면 하는 거예요. 블박차 100% 절대 아니죠. 블박차 100%라는 분이 계시네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예. 제가 절대 아니라고 그랬는데도 블박차 100%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블박차 더 잘못이라는 분이 14%. 트럭이 더 잘못 78%, 트럭 100%라는 의견이 6%. 뭐 우리가 투표하는 것이 이게 정답은 아니죠. 또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니죠. 그러나 저는 그래도 소송을 많이 해봤잖아요. 6천 건 넘는 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과실을 따질 때 판사들이 어떤 측면을 이런 측면이 있네요. 또 이런 측면, 요랬더라면 그런 것에 제가 실전이 많다 보니까 제 응용, 그런 것을 응용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